있죠. 그냥 가기 아쉬워 마을 한 곳을 둘러봤습니다. 야, 지금 뭐 사진기 같기도 하고. 독특한 외관의 건물. 안 들어가 볼 수가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지나다가 이 사진기죠? 이 네, 건물이. 네. 사진기. 네. 그래서 그런지 안에 사진기가 많네요. 아, 예. 예. 사진기 수집하는 게 재미라 가지고. 아, 네. 네. 이 사진기네 집이. 아, 예. 그것도 있고. 네. 네, 저희 이제 요 모델. 아, 이 사진기구나. 네, 네. 색깔도 맞죠.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이게 70년대 중반 정도에 생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벌써 한 45년 정도 네, 된 거네요. 네, 네. 아, 참 추억의 카메라들이 다 있네요, 여기에. 사진기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눈을 못 떼고 계실 듯한데요. 건물 디자인이 된 이안 카메라부터 1900년대 초반 빈티지 카메라 50여 대가 상설 전시 중인 카페입니다. 두 분이선 부부세요? 네. 네. 실질적인 저희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주머니는 한 군데고. 건물주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야, 여기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8년 차? 차? 네. 8년 차. 네, 8년 차 됐어요. 아, 그전에는 어디서 계셨어요? 그전에 저희가 군 생활을 했어가지고. 네?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사 다니고 해서 마지막 근무지는 이제 일산. 두 분 다? 네. 어. 아, 그럼 어머니도 군 생활했어요? 네, 저는 이제 11년 복무하고 전역했고 남편은 이제 지난 7월에, 지난 7월에 전역했고요. 네. 와, 그러시구나. 그 군대에서 뭐 하셨어요? 군대에서는 여기 헬기 조종. 와, 헬기 조종사들이세요? 네. 였었죠. 였었어요. 네. 아, 였었죠. 아, 그렇구나. 야, 그 같은 데 근무하셨어요? 같은 기지에 다른 부대.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직업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군생활 하면서 아기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이제 나라 지키는 보람 그런 건 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리고 시간 속에서 네. 쪼개서 사니까. 네. 뭐 훈련도 많고. 써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아. 이제 와이프는 좀 시골에 전원에 살고 싶고. 저는 이렇게 사진기도 보고 사진도 찍고 싶고. 저희 애는 강아지 키우고 싶고. 아. 그래서 그러면 시골에 가서 강아지를 키우고 카메라를 모으자.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 각자의 꿈을 담은 가족의 보물지도는 그린 지 2년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마냥 대단해 보이는 이들. 하지만 부부 역시 남모를 소가리에 숱한 밤들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각자 그 현실에서 되게 이렇게 잡고 있던 끈들 있잖아요. 직장이라든지 뭔가 명예,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놓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거 잠깐 놓고 다른 거를 잡아볼게 했을 때 한번 해봐. 괜찮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거든요. 내가 왜 사지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발전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려고 사는 사람이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이후로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두 손 가득 움켜쥐고선 새로운 걸 잡을 수는 없는 노릇. 그렇게 마음을 비웠더니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대단하고 거창하진 않더라도 우리 가슴에 있는 작은 꿈을 응원하는 곳을 만들자. 그렇게 부부는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7년 전 가족의 공간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직접 글로 써보니까 엄청 스스로에게 그
되게 용기를 주는 그런 느낌이 됐던 것 같아요. 잘 돼가고 있어요? 아, 그 지금 잘 돼가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갖고 왔어요. 아, 여기 있네요. 내 꿈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눈으로 가늠해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아, 별로 된 것도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 안에 삶에서 뭐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차지해져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써놓은 게 이렇게 또 기억하게 되는 효과도 있지만 진행되게 만드는 그런 힘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인화해드릴게요. 네. 머릿속에 꿈을 글로 적으면 사진으로 인화됩니다. 정신을 다 잃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이들의 꿈의 목록들은 이렇게 사이좋은 이웃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토닥여주는 꿈의 마을로 커져가는 중입니다. 요즘 분들은 어떤 꿈을 꾸는지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유럽 여행하기, 가족끼리 해외 여행하기, 돈 많이 모으고 잘 쓰기. 꿈이란 게 꼭 이뤄야만 능사인가요? 꿈을 떠올리면서 행복했고 써보면서 설레었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충분한 거 아닐까요? 볕 좋은 주중 오후의 산책길.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된 지금도 부부는 늘 새로운 꿈을 꿉니다. 건널라고? 건널라고? 여기 물 먹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고기를 잡아다 풀어놓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여기만 있을 거 아니야. 10년짜리 프로젝트. 여기 피라미랑 이런 애들도 많아서 먹을 것도 많단 말이야. 소문내면 안 돼.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잡아간다고. 이들에게 꿈이란 곧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소망과 같은 표현일 겁니다. 되게 힘들 때 아 그래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었지. 꼭 내가 이 길만이 길이 아닌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서 좀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던진 지점으로부터 이렇게 물결이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진짜 작은 조약돌이지만 뭐가 떨어졌는지도 잘 못 느낄 정도의 조약돌이지만 그분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작은 그런 출발점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은 분명 큰 바람을 만들 수 있다. 기분 좋은 해피엔딩이네요. 오늘 저는 오로지 자식 향한 일평생을 걸어온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그래서 진심이 담긴 빵맛도 감사했습니다. 세월 따라 깊어지는 장맛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꿈꿀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양평. 방송에 소개된 명소를 찾아 인증샷과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사대문구의 보물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맞짱 한번 뜰까요? 숙지살구리요. 찹쌀떡은 날씨가 좀 선선하고 할 때가 땡기죠. 예전에는 검정색 뿐이었는데요. 색상이 화려하네요. 옛날에 배고플 때 오던 집이다 하고 좋아요. 추억을 불러일으켜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티나무가 밑둥이 굉장히 넓네요.